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는 보합권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경진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제 뉴스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름분들이 이번 기회에 아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꿈나무 카드가 빠듯하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한데요. 자,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꿈나무 카드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꿈나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무려 1.7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보조금액은 한 끼당 7,000원을 겨우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아, 이거 한끼 7,000원으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 물가가 꽤나 많이 올라서 7,000원이면은 라면 김밥 먹으면은 진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 방식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러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온다고 하며, 그리고 단순 바우처, 그러니까 이러한 카드가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장 대표적인 게 밀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이러한 금액을 소폭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딱 봤을 때 우리도 맨날 느끼지 않겠습니까? 장보러 가면은 야, 뭐 똑같은 4만 원인데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도 이제 그냥 기본이 만 원이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당연히 이 친구들도 하면서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 CPI 발표, 그리고 한국의 금리 인상, 한미 옵션 만기일 등 굵직한 뉴스가 많은 한 주입니다. 아마도 기분들 이번 주 일요일 영상을 통해서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지금은 경기 침체 vs 그리고 경기 둔화 싸움인데, 그러니까 이 침체가 오긴 올 건데 그냥 둔화해서 끝날 거냐 아니면은 진짜로 침체가 올 거냐 이러한 걱정이 부딪힌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시장은 지금 나오는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가 극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지금 현재 걱정 중 하나는 바로 한미 금리 역전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 금리 인상이 있고 거기서 빅스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결국은 역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장이 당연히 어두워지지 않겠나,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봤더니 이 상황에 오히려 해외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역전 시기에 해외 투자가 많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데이터 를 바탕으로 보자면은 지금 미리 오히려 해외 투자를 조금 빠르게 늘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환율이 조금은 우호적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어차피 단기간에 환율이 뚝 떨어질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한미 금리 역전이 매우 걱정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해외 투자에 싣는 게 어떻겠나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 없다.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의 성장이 강력하다며 침체 따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부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유를 딱 봤더니 코로나 이후에 모든 일자리를 전부 다 회복을 했으며 기업 또한 잘 성장하는 등 잘 굴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장세가 조금 떨어지는 덜 성장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성장 속도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체는 없고 둔화 정도로 생각하면 어떻겠니?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러한 소식과 이번 소식을 봤을 때 이제부터 향후 한 몇 개월 동안은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 이 두 개 때문에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액티브 ETF의 추락. 자, 액티브 ETF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기리분들? 보통 우리가 보는 ETF, 그러니까 나스닥 100 ETF, 코스피 200 ETF, 기초지수를 그냥 100% 따라가는 그러한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패시브 ETF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액티브 ETF가 뭔가 봤더니 그 기초 ETF에서 야, 그런데 이 지수 내에서 얘는 조금 괜찮으니까 얘를 조금 더 많이 사고 대신 얘가 좀 미래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얘를 좀 줄이는 그러한 조정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게 바로 액티브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맛대로 조금 바꾼 ETF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액티브 ETF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패시브 ETF를 당연히 이겨보겠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작년
전부터 이러한 액티브 ETF가 슬금슬금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중에 한 개가 매우 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 중 하나였던 강방천 회장의 액티브 ETF가 좋지 않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왼쪽을 딱 보다시피 10,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5,900원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작년 11월 16일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42%나 하락하고 있다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많이 빠졌으니까 얘도 뭐 이 정도 빠지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비교 지수인 S&P 500은 마이너스 17%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액티브 ETF가 패시브를 이기기는커녕 완벽하게 깨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SF플러스 ETF 입장에서는 아 테슬라가 좋으니까 더 많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테슬라가 30% 넘게 급락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단기적이라서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형해 큰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ETF인데 기초지수보다 못한 성적을 내면은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통 액티브 ETF는 그냥 단순히 패시브 ETF가 아니라 종목 선정이라는 그러한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ETF에 운용 보수가 있는데 그 운용 보수를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더 크게 낼 거니까 대신 운용 보수도 많이 받아갈게 이러한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운용 보수도 높은데 주가 하락은 더 크니까 조금은 답답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다를 수 있겠죠. 떨어질 때는 빠르게 또 떨어졌으니까 오를 때는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 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기름들이 이거만큼은 항상 매일매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세상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는 좋은 주식을 골라 사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기릿은 100%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 기릿은 더 떨어질 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 야 이만큼 떨어졌는데 앞으로 또 언젠가는 회복을 할 거고 그때가 되면 얼마나 오를까 이러한 설렘만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 기릿이 지금 매일매일 이러한 생각을 하는 바탕은 바로 지금 제가 투자하는 돈이 몇 년 내에 쓰지 않을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빚이 아니라는 거 이 또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도 오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어차피 망하면은 지금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어차피 그 돈 못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잃을 게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 세상이 망하지 않으면 또다시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와중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돈을 이제 내가 곧 써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산 주식이 진짜 자신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러니 기분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센터장은 하반기 PBR은 0.9배 수준으로 지수로 환산하면 2220 이 정도 라인에서는 V자 반등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2800까지 회복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꼭 하반기에는 야 이거 3000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대신증권의 뷰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증시가 소폭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낙관론이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2650까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코스피가 2350이니까 여기서 300포인트나 올라간다. 그러니까 10% 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나저나 2650까지 가는데 무려 10%나 오른다는 것도 진짜 충격인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어쨌든 계속 보자면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급 반등한 거를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실적이었는데 실적이 선방했다 이러한 생각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다고 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 조금씩 들어오는 거 이 부분도 낙관적인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고로 1차 목표치는 2650인데 과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아마도 이번 주에 그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 약간의 똥이 흘러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별의별 일이 계속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오늘 중국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완다 그룹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했다 이러한 루머가 있으며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루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찌라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와중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5% 6%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 증시가 많이 반등한 거는 기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와기리 씨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빅테크 규제 완화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와중에 과징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또다시 증시가 부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포감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하락은 없이 그냥 하루짜리 하락이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숙소가 너무 비싸요. 요즘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색할 때와 실제 결제할 때 가격이 다른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하니길이 니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워낙 예약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숙박 업소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올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제 여름 휴가 계획을 짜고 있다면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더 쌀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원래는 올해쯤 되면 한국보다는 해외를 많이 갈 거다라는 생각이 분명 있었지만 코로나 원숭이 두창 때문에 여전히 해외 가기는 부담이 된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한 번 더 국내 여행지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에 숙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리또 오늘 마침 여름휴가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러한 소식이 나온다고 하니까 호텔 관련주를 한번 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해요.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아마도 다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다시피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BA5라는 변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 친구는 전파력이 세고 기존 백신도 회피하는 귀찮은 놈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지금 확진자의 24%가 BA5라고 하며 다음 주에는 무려 50%에 육박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나오자 오늘은 항공 여행주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반면 코로나 관련주 뭐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런 친구들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이게 그렇게 길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뉴스를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똑같다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방망이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국민 4차 접종, 여기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매일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죠.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백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에서 확인했다시피 BA5가 기존 백신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소리겠죠. 그래서 개량 백신이 필요한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쯤에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또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최신 변이에는 효과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 속도보다 변이 속도가 더 빠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두 번 세 번을 맞았기 때문에 참여도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그래도 고위험군은 맞아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무상증자라는 폭탄. 주말에 히릭과 함께 무상증자를 공부한 바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상증자가 이제 뭔지 알아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여기에 관련된 기막힌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진 SM이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상한가를 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또 무상증자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 검토한다고 했나?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바로 개인주주가 무상증자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주가 무상증자를 요구 했다 이러한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는 조금은 특이한 그러한 상황이 펼쳤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무상증자에 관련된 이러한 소식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슬슬 무상증자 급등이 끝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의 죽음에 한국인이 배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헛소리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헛소리가 조금씩 나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그 이유 중 하나가 통일교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에서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의 신자였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당연히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반박이 나오면서 이러한 논란이 사그라드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불똥이 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일교가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볼 줄은 진짜 몰랐네요. 자, 여러분들 카뱅이 잘 나갈까요 아니면 토스가 잘 나갈까요? 당연히 저 기릿은 카뱅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MAU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자면 토스가 3개월째 추월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다고 합니다. 토스가 1400만 명 그리고 카뱅은 1300만 명으로 토스가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토스뱅크 확장의 효과라고 합니다. 카뱅을 카카오페이와 따로 쓰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토스는 토스 하나의 어플에 전부 다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그러니까 1등을 타단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토스
경제 선전이 엄청나고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카카오뱅크도 무려 1300만 명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를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무인 점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편의점 무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대요. 자, 갈수록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같이 좋아지면서 무인 점포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19년에는 편의점 무인 점포가 208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2년, 그러니까 3년? 4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무려 2700개나 무인 점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100%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최근 트렌드는 밤에만 무인 점포로 바뀌는 하이브리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니까 가능한 기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2-3년 안에는 야간 편의점 알바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조금 더뎌지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인 편의점의 단점은 바로 주류, 담배 판매가 안 된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편의점을 하시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담배 그리고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거 매우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무인 점포화가 조금 더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사람이 없어대는 주류 자판기와 그 다음에 담배 자판기,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등 현재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몇 년 안에는 편의점에 딱 가면은 이제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기업을 보고 이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입니다. 기아.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야, 지금 이걸 안 사면은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현대차, 기아가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기아의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상하며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대요. 그렇다면은 기아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인센티브 절감 효과와 환율 효과라고 합니다. 그만큼 잘 팔린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에서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현대기아의 황금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들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예상을 보시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쭉쭉쭉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와중에 포가 5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절대 비싸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현금 배당 수익률이 올해 기준 4%, 내년에는 4.5%, 내후년에는 4.6%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가격도 싼데 배당도 4%나 준다는 거는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서도 딱 맞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기업들 꼭꼭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LG유플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어주 하면 또 LG유플이겠죠. 역사적 저평가를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한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18,000원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LG유플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BR은 그러나 0.7배, 배당 수익률은 5.7%로 매우 긍정적인 위치라고 하며, 그리고 5G 가입자도 531만 명으로 가입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을 또 잘 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통신주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쭉쭉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런 와중에 퍼는 7, 내년에는 6, 내후년에는 5까지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내년은 6%, 내후년에는 6.6%로 이 또한 절대 비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안녕!